채팅하면서 하면은 의사선생님 있잖아. 아니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그 사람들 들어?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. 주번 원리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. 전화기 아닌데. 전화기 아니지. 컴퓨터로 전화할 수 있어. 예. 요즘 메시지 안 보내고 이런 거 보내. 1대1도 아니고 가수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세상에. 세상에 지금. 아우스도 각자 틀려요. 자기 손 사이즈에 맞는 스타일별로 틀려요. 진짜. 오, 진짜 신기하다. 지금 선수들이 쓰는 걸 보고 있는 거야. 저는 제 손에 맞게 좀 크잖아요. 그렇다. 인라인 스키도 좀 봐보세요. 윈도우 키 빠져있겠네요. 필요 없는 키는 다 뺍니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이야. 좀 뭐예요? 그리고 PC방에 가끔 어머 저거 뭐야? 뭔데 뭔데? 요한이 야식 메뉴 가락국수 물만두 새우 대파 볶음밥 PC방 치즈라면 저런 게 가능해요 선배님? 네 잠깐만 모든 메뉴 가격은 뽀뽀 10번 와 진짜 아 이거 봐 어떻게 카레를 마키아토 한잔 말아와요? 어? 말아올래요? 네 말아올게요 아 집에서 아 오늘 카레를 마키아토 이거 먹기 진짜잖아 시켜보자 시켜보자 이건 내 나만의 비밀인데 이거. 시간 거품기. 그만한 충격. 마키아토 왔어요. 저 전문점에서 파는 것 같은데. 이거는 좀 맛을 봐야 돼. 이분은 많이 지었으니까. 피가 이렇게 자꾸 나와. 잘 이렇게 밑에 시럽이 있으니까 저 우리가 맛을 한번 보자. 뜨끈뜨끈하네. 네. 카라멜 마키아토. 먹어봐. 그런 거야. 요즘 힘들어서 뽑는 거 많죠. 와 전문점에서 하는 건 똑같아. 자 커피값 지불하세요. 커피값. 사실. 자 일어서야지. 키를 맞춰줘야지. 커피값 지불의 현장입니다. 네. 일단 간단하게 1회만. 네. 야, 사이즈는 이렇게 인사수가 참 보이네 아, 진짜 아니, 뭐 하던 대로 해 이렇게 해요 자, 일단 또 나가봅시다 이 방식이 됐어 네. 아, 이 방은 무슨 방이고? 네, 안방이죠, 뭐 안방 안방 공개 되나? 자 오, 아, 여기 침실이에요 아, 근데 공기가 틀리네, 일단 와, 여기 사랑이 쏟아지네 아니 형 하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이 침대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 네, 좋다 제가 하나 하나 아이디어가 한 점 스티커 하나 하나 붙인 거예요 오 진짜 이게 야 잘 붙였는데 아니 하트가 이렇게 맞자 아니 여기 뭐 과장님 네 금고 집안에 또 금고 이거 참 이거 귀한 예 영상이거든요 집안에 아니 네 금고입니다 예 왜 금고를 자 지금 문을 열고 올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야, 여기 귀금속들이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? 자, 뭐예요? 안에 있는 거. 저 피라미드는 뭐지? 이거 뭐예요? 피라미드. 자. 어? 이건 뭐야? 피라미드. 거숙한 거 아이가? 어? 이거 주화 아니에요? 네, 기념주화. 2008년에 5,000장밖에 발행 안 된 기념주화입니다. 저기 유인 씨가 몇 년생이에요? 저 88년생입니다. 아, 그럼 88년생에 본인 태어난 때 있었던 거. 1988년. 서울 올림픽 때 기념 주거든요. 우와. 88년생이니? 네. 네, 188학번이야. 이거는 볼 것 같아. 이것도 금 같은데요? 시계. 이것도 주화라고요? 소지하신 광복 50주년 기념 회중 시계인. 이게 50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고요. 네. 95년. 기념 주화는 봤어도 저런 건 못 봤던 것 같은데. 평소 안 보여주셨나? 숨겨놨어. 회중 시계, 회중 시계. 이런 거를 또 모으면 이게 진짜 그 가인이가 그 좋아하나 이런 거 모으는 게 취미가 자, 아버지가 이게 모으셨고 우리 좀 일부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니 근데 선물로 근데 나이가 거. 어느 정도 됐으니까 가지고 있어라 하고 주셨어요 아버님이 형 그건 빨리 이제 우리가 오늘 목적이 이제 또 집 밥 먹었으니까 주방 구경 한번 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이거 주방이고 와. 여기서부터는 경관하게 들어오셔야 돼요. 네, 여기서? 네, 여기서. 아, 그릇들도 너무 화려한 그릇들도 많고. 이 그릇들도 마찬가지예요. 30년 된 녀석들이에요. 네, 30m 이상.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다 나중에 이제 딸을 위해서 물려주시려고 옛날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. 근데 여기 보니까 24K 골드라고 써져 있더라고요.
24개월 황금인데? 어머니.